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12월 19일 목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죠. 자, 전일은 미국 그리고 유럽 소폭 조정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존스 0.10% 하락, 나스닥은 0.05% 상승, 반도체 지수 0.09% 하락, 독일도 0.49% 하락했습니다. 자, 미국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하원에서 탄핵안 오늘 표결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우려감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요. 유럽은 브렉시트 아주 강하게 또 시행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들 좀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냥 시장에서 나오는 우려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양호한 흐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연말까지 크게 요동치는 상황은 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게요. 세계 증시를 제가 어떻게 연말까지 보름 정도, 10일 정도 남은 세계 증시를 다 예측을 하겠습니까만, 전 세계 주가 흐름이라든지 여러가지 추이를 보면 큰 급등락보다는 적절히 마무리되지 않을까, 산타 랠리 한번 기대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미국의 하원 의장 펠로시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 날선 서로 발언들 주고받으면서 지금 탄핵 표결 앞두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잘못한 거 없다. 선거에 개입하려 하지 마라. 헌법에 충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전쟁을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뽕이다, 역겹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미국 상원에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해서 협상 장으로 끌어내야 된다. 크리스마스 선물이 뭔지 모르겠지만 끌어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15년째 유엔 총회에서는 북한의 인권 침해 등을 규탄하면서 즉각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 만장일치 표결하지 않고 전원 합의로 그냥 채택됐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남북 간 그리고 북미 간에 어떠한 영향 미칠지 한번 봐야 되겠고요. 23일부터 24일까지는 또 한중일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가지 역학 관계상 한일 간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중 간에도 한한령 예전처럼 한한령 없애고 예전과 같이 다시 좀 가자, 이런 부분엔 또 북한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겠죠. 비건 미국 대표가 19일 20일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북한 이제 중국과는 한 단계 1단계 합의라는 것이 일종의 휴전 성향이 있다, 그렇게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남은 것은 북한이겠죠.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해법을 또 내어놓을지 우리 상당히 또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오픈뱅크 시행함으로 해서 이제 어저께 첫날이었는데요. 토스뱅크라든지 카카오페이 뿐만 아니라 핀테크 금융기관 47개 업체가 이제 하나가 된 은행 전산망을 사용하게 되는 상황에서 핀테크 기업들은 수수료가 10분의 1로 줄어드니 카카오페이 그죠? 그러면 카카오도 수혜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희망, 은꽁님, 짱가님 반갑습니다. 자, 환율도 조금 주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1195원 인근까지 갔던 환율이 급락했어요. 1160원대로 내려왔는데요. 중반으로. 이러한 것은 유로와도 같이 강하게 조정받는 모습, 약달러 기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크게 나쁠 것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나쁠 것 없습니다. 특히 1190원 여기 인근부터 외국인 자금이 들어왔다면 여기에 투자한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한 외국인들은 환차익도 발생되는 부분이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엔화는 지속적으로 상승 기조입니다.
엔화의 상승은 니케이에 나쁜 영향 없어요. 좋은 영향입니다. 제조업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일본은 좋은 영향 미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나라 시장으로 들어오자면요. 전일 그냥 무난하게 박스권 횡보 조정 해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무난하게 끝났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세 들어옵니다만, 3839억 매수 들어왔는데 기관이 어저께 매도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가 약간 주춤했음에도 오늘 지금 동시호가 장난 아니게 열리고 있어요. 야, 그죠?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주도하는 차별화 장세에 나올 거다. 제가 말씀드렸고, 퍼펙트. 그죠? 그에 비하면 코스닥은 양매도 가볍게 나온 상황 정도. 자, 선물을 외국인이, 그죠? 전일 마감은 328계약 매도로 나왔습니다만, 장 중반에 상황 보면 매수세 좀처럼 좀, 어저께 조금 추가 상승을 막아놓기 위해서 매도세가 좀 우위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만, 328개 매도는 여기 한번 보십시오. 몇 개를 사들었는지, 그죠? 그러니까 크게 우려할 바 없다. 상방향이다. 아직까지도 상방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정의 타임은 언제로 우리가 체크해 볼수 있느냐? 여기 5일선을 이탈하는 음봉이 크게 출래되면 시장이 이제 조금 조정 받으려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코스닥은 강하게 저항권을 다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좀 가능해 보입니다만, 주력이 코스피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이 아직까지도 안정을 못 찾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흔들림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의 상당 부분 시총 상위 차지하고 있는 바이오가 안정을 못 찾는다면, 아직까지 코스닥은 왔다 갔다 혼조세 좀 보일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에는 5G 휴대폰 부품, 반도체 소부장 이런 섹터에서 지속적이지는 못합니다만,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조정도 하루 글로 하루 이렇게 나오는 양상이니까, 결코 여러분들이 지금 지수가 좀 상승 중에 있다 해도 체감은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는 차익 실현 다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야죠. 자, 욕심 부리지 않고 전일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하고 있는 상황 캐치하고 조금 추가 하락할 거 토해내기 싫어서 10한5% 가까이 수익 냈으면 됐다 생각하고, 하이닉스는 청산 다 했고요. 삼성전자는 일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중장기로 들고 간다는 분 계시기 때문에 56,000원 깨지기 전까지는 좀더 홀딩 가능하다. 차익 실현 한 절반 이상은 했어요. 자, 챙기면서 가는 거 중요하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 시작합니다. 자, 셀트리온도 지금 강세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요. 여기 저항권에서 얼마나 강하게 19만원권까지 조정은 가볍게 받고 저항은 강하게 돌파하는지가 중요하다. 다시 한번 더 체크리스트 그렇게 설정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와, 진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해. 그러나 힘에 딸려 하는 거 보입니다. 힘에 딸려 하는 거 보인다고요. 자, 갭 상승하고 밀리면 안 돼요. 갭 상승하고 밀리면 안 됩니다. 우는 소리 하기는 싫은데요. 몸이 되게 아파요.
몸이 아무래도 몸살, 감기 몸살이 좀 왔는지 며칠째 계속 좀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활기차게 목소리 들려드려야 되는데 방방 뜨지 않아도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아파요. 아픕니다. 여러분들 사랑으로 낳고 싶어요.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아이고 미치겠다. 자, 하이닉스, 와, 진짜 죽인다. 한15% 먹었으면 됐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욕심이 과하면 안 돼요. 그죠? 토해내기 싫어서. 그죠? 일부 조금 들어가면 나쁘지 않았는데. 조정받으면 다시 들어가면 돼요. 와, 근데 너무 세다. 와, 2.8 올라간다, 2.8. 참 어이없네요. 와, 하이닉스 죽여. 자, 다른 종목들 들어갔으니 뭐 크게 억울할 건 없습니다만, SDI는 어저께 다 청산했어요. 장 초반에 다 청산했고, LG 이노텍을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자, 한국 조선해양 편입했고요. IT 전기전자 그리고 휴대폰 부품 관련 LG 이노텍은 애플향 그죠?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이노텍을 조금 더 우량한 종목 쪽으로 휴대폰 부품 코스닥 쪽도 관심이 있습니다만 LG 이노텍도 구조조정 3영역 중에 시원찮은 영역 구조조정도 하고 새롭게 발돋움 하겠다 이런 호재도 있어요. 자, 고점 돌파 이후 눌목 주면 들어가겠다. 삼성전기도 관심 있습니다. 와, 삼성전자도 강해. 야, 영화 어저께 SK 하이닉스 한15% 먹고 그냥 토하기 싫어서 낼름 팔았는데 더 올라간다 야. 아쉬워하면 안 되는데 조금 아쉽네. 참. 야, 이거는 상상 외다, 상상 외. 진짜 강하다, 와. 한 번쯤 조정 받을 줄 알았거든. 와, 너무 세요. 자, 같이 체크해 보죠. 전일, IT 전기전자가 조금 조정 받았거든요, 전일은. 대본에 그것이 무색하게, 대본에 강세 출발. 지금 현재 코스피 0.35 상승 퍼센트. 코스닥 0.27% 상승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땡겨놓고 나머지 그냥 그만이네요. 그죠? 와우. 자, 바이오 쪽 강세 보이고 있고요. 5G 휴대폰 부품 그만. 엔터테인먼트 순환매 들어온다 했습니다. JYP 풀었습니다 지금. 자, 여기가 반도체 관련 쪽 강세네. 그죠? 남북 경협 시원찮아요. 자, 최근에 강세 보이고 있는 화장품도 좀 시들시들. 자, 엔트가 오늘 좀 가주면 키 맞추기 양상으로 갈수 있다.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강세 가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데리고 갑니다. 와우 대박. 자, 코스닥은 오늘도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코스피 60억 마이너스, 코스닥은 15억 정도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힘에 붙일 상황이 됐어요. 지금 무작정 많이 가기엔 좀 그렇거든요. 조금 쉬어가는 게 정상인데, 환율은 그만. 와, 하이닉스 3%도 가. 자, 제시했던 카카오, 네이버, 한국조선해양은 그만한 상황입니다. 자, 네이버 적당히 주워 담아도 별 문제 없다 생각합니다. 20일에 딱 지지하고 있어요. LG이노텍도 딱 지지권에서 반등, 지지권 약간 못 미쳤습니다만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호텔신라 약간 조정입니다. 여기 마지막 조정권입니다. 240일 저 뛰어넘어야 돼요. 자, 셀트리온 17만 7천원 지지한지 여부 잘 체크하십시오. 17만 7천원 지지하면 그대로 홀딩 가능. 자, 지금 미국 선물 상황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이건 어저께 안 했습니다. 미국 선물 0.02, 0.05%로 그냥 보합권. 3.4도가, 야, 조금 남겨뒀어야 되는데, 이건 좀 아쉽습니다. 지나간 거 원래 후회 안 하는데요. 조금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조정받을 것을 너무 머릿속에 너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조금 일부는 들고 가야 되는데, 끝까지 들고 가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월선 딱 3분의 2 이상은 청산한 건 아무 문제 없는 상황이고, 요거 딱 이탈하는 거 보고 나머지 청산을 해도, 늦지 않은데, 그거 토해내기 싫어가지고. 참. 아쉽습니다. 자,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좀 전에 전략대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완전 초강세예요. 그죠?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일부 물량을 들고 가십시오. 그리고 5일선 이탈하면 청산 더 하시고 눌림목 줄때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면 되겠다. 그래도 여기서 끊어먹은 사람, 여기서 끊어먹은 사람도 많은데 여기까지 끌고 왔다. 만족할게요. 그죠? 퍼펙트 해질 수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오늘도 외국계 매수세는 들어오네요. 와우. 판타스틱. 한국조선해양 빨간불 들어옵니다. 한국조선해양 오퍼 쳤기 때문에 일로 이거 올라가면 노프라브럼입니다. 호텔신라도 오퍼 쳤어요. 추가 매수했습니다. 여기 단단하게 받쳐놓고 있잖아요. 그죠? 올라가면 추가 수익 더 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플러스 중이거든요. 자, 네이버도 플러스 중인데 약간 주춤한데 뭐 크게 우려할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판 스퍼트 내면서 여기 전고점 뚫고 올라가면 별로 무리 없다. 카카오도 15만원대에서 그냥 며칠째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죠? 여기를 지지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있어요.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쉽게 던지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이거는 배당까지 받아야 되나? 어쨌든, 그죠? 배당락이라는 게 배당 요인, 생각해가지고 그 다음날 빠지는 거니까, 뭐 그런 거 별로 크게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나중에 배당 받으니까, 그죠? JYP, 여기 한 상단까지는 안 노려볼랍니다. No problem. 셀트리온,
발음이 너무 풀렸나? 셀트리온 17만 8천원 무너뜨리지 않으면 양호. 자, 밑에서 16만 9천원에 사 들어오고 17만 7천원에 사 들어가고 한 분이 있거든요. 추가로. 그렇다면 여기 무너뜨리지 않아야 된다. LG전자 나쁘지 않지. 다 알고 있거든. 근데 뭐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돌아선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기에 집중하고 싶어서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오히려 LG전자 대본에 답이 나오잖아. 돌아섰기 때문에 괜찮지 했는데 기다렸다가 삼성전기 같은 거 눌리면 이런 거 하는 게더 좋아. 희망. 오케이? 너돈 있지? 돈 있지? LG 이노텍. 야, 씨, 좀 올라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LG 이노텍 여기 오면 사. 12만 8천원. 여기 저점 부위에서 안 무너뜨리고 적당하면 12만 9천원 정도에서 1차 매수. 그리고 여기 약간 밀려도 상관없어. 2차, 3차 하면 여기 LG 이노텍 괜찮아 보여요. 우상향. 지금 말고 조금 밀릴 때 여기 20일 지지하는 거 보고 1차 매수. 지금 당장 사지 말고. 자, 하이닉스 조금 처집니다. 갖고 있는 사람 챙겨요. 조금 갖고 있는 사람 조금 챙겨요. 욕심 부리지 말고. 그죠? 여기 또 추가로 들어가기 부담스럽단 말이지. 일단은 기간이 팔아요. 기간이 팝니다. 그죠? 어저께 기관 팔았잖아. 이거 기관이 어저께 매도세 많이 넣을 것 같아서 의외로 외국인이 잡아줘가지고 안 빠졌는데 올 만큼 왔다 생각합니다. 이거 보세요. 어저께 기관이 3,500억 팔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차익실현 넣는다는 거 저는 알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토해내기 싫어서 던졌는데 올 만큼 왔어요. 그죠? 어저께 3,500억 팔았잖아. 그죠? 오늘도 팔고 있습니다. 기관이 차익실현 들어와요. 지금 차익실현 들어왔습니다. 기관은. 외국인이 잡아줘서 그렇지 적당히 챙기면서 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야, 근데 외국인이 파란 게 있지 않습니까? 파란 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전략적으로 이머징 마켓, 신흥국, 안에 대한민국 비중을 조금 확대하는, 그런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무지막지하게 들어옵니다. 오늘도 500억 지금 들어왔어요. 지금 몇 분입니까? 15분인데 코스피에서 530억 들어왔습니다. 선물도 1249계약으로, 좀처럼, 그죠? 우리나라에서 안 던져요, 지금 현재. 뭐 희망이 열심히 하니까 신경 써야지, 그지? 희망아, 다음에 부담 갖지 말고 한번 부산 놀러 오면 한번 연락해. 따로 연락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네. 방송 밑에 보면 개인 카톡 링크 있어. 그게 링크 걸어가지고 나중에라도 인사해. 제가 희망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닥터K가. 카톡 왜 했냐 이러겠냐? 반가워 이러면서 야 와봐라 홍게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응? 응? 참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해주지. 35이라며. 5년간 미친 듯이 해보라니까? 40대까지? 성공하는지 실패하는지. 자, 시장이 아까 초반에 봤을 때보다는 코스피는 제법 빨간불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IT 전기전자가 초강세인 것은 말할 나위가 없고요. 자, 삼성전기 관심 있게 포장했습니다. 플러스권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를 필두로 한 자동차 어저께 조금 오르는 듯 하다가 오늘 조금 약세고요. 조선주, 한국조선해양, 일단 빨간불 들어왔는데 좀 강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남매 들어갔는데, 자, 그죠? 여기 딱 들어갔어. 여기 위로 올라가면 상단까지 가면 이것도 수익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네이버하고 뭐 카카오는 별로 신경도 안 써요. 네이버는 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사도 상관없어요. 지금 한 방에 말고 분할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세 번. 분할하면 충분합니다. 16만 7천원 안 무너뜨리면 네이버는 문제없다 일단 생각하고 있고, 자,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비교적 조금 횡보성향이죠. 왜 그렇다? 미리 올라서 그래요. 미리. 우리나라 시장 그렇게 힘 없을 때도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잘 갔단 말입니다. 그죠? 먼저 갔단 말입니다. 먼저. 그러면 지금 이제 올 만큼 좀 왔으니, 그죠? 조금 주춤주춤하고 있는데, 시장이 막 돌아가면 이런 괜찮은 종목들은 위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걱정할 거 없어요. 사고 싶은 거뭐 사고 싶은데 뭐살 만한 거 없나 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카카오 마찬가지입니다. 분할 매수 충분해요. 15만 원대를 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아까 카카오페이 이야기 들으셨죠? 그죠? 카카오뱅크 대주주도 됐고요. 카카오페이 수수료 내려간다 하지 않습니까? 카카오페이가 적자거든요. 그럼 그 수수료가 대폭 10분의 1로 절감됩니다. 그러면 경영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재무구조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냥 적당하니 담아놓으면 된다. 지금 지지부진한 거는 다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만, 닥터케이 13만 3천원 사서 15만원 팔아먹었거든요. 먼저 시장 안 좋을 때 올라갔다 이겁니다. 그죠? 15만원, 16만원 갈수 있다는데 15만 9천 딱 찍고 내려왔습니다. 다시 안 밀리는 거 보고 다시 들어갔어요.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자, 셀트리온 삼형제, 셀트리온 양호.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양호. 셀트리온 제약도 비교적 양호. 자, 휴젤이가 여기 박스권에서 되게 움직이네요. 36만원과 40만 사이에서 왔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HLB 저는 별로 좋게 안 보고 있었어요. 아직까지 9만 9천원입니다. 대박 오를 것 같죠? 그죠? 근데 안 가네. 이상하게. 그죠? 큰 흐름 잘 인지해야 돼요. 여기 부위에서 공매도 때린 애들이 3천억 손실을 했습니다. 위로 올려줄 것 같아요. 아직까지 다못 털고 나설 수 있어. 아직까지도 자신들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작전 중이다. 그 나쁜 작전 말고요. 자신들의 전략을 지금 수행 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한번 잘못하면 깨져요. 위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크게 안 털려요, 지금. 크게 안 털려요. 5% 10%막 날아갑니까? 안 가요. 그 이전에 그렇게 잘 가던 게안 갑니다. 왜? 강세 무너졌거든. 14%씩 막 깨지고 여기 막 깨졌어. 그죠? 새가 가기 힘들 겁니다, 아마. 헬릭스미스 신라젠 별로다 했는데 별로입니다. 메지온 단기 박스권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저항권까지 왔습니다.
자, ABL 바이오 괜찮다 그랬지 않습니까? 왜? 하락 추세 돌려내니까 이잘 가잖아. 3.8 가잖아. 여기 안에서 최고로 많이 가네. 그죠? 이유가 설득력이 있습니까? 하락 추세 돌려냈으니 잘갈수 있다. 상승 추세 전환이니까 괜찮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괜찮지 않은 종목들은 하락 추세 중이고 여기 점 한가 두들맞은 거 아직 해결이 안 됐고 지지부진하니까 이런 걸 저점 매수하려 하지 마라. 돌아선 게 괜찮다. 여실히 보여주네요. 지트리비엔티도 여기만 깨지 않으면 여기 강한 상승 이후에 그대로 반납한 모습이 좋지 않은데 여기 안 무너뜨려야 돼요. 근데 초강세는 좀 무너졌습니다. 셀리버리도 단기 박스권 60일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괜찮다는 종목은 좀처럼 안 내려옵니다. 좀처럼 안 내려와. 좀처럼. 그죠? 왜? 우상향.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다음부터 우하향하는 거 바닥 박박 기린 거안 하고 우상향하는 종목 하겠다. 1번 눌러 예이야. 그게 주식 투자의 대전제다고 닥터 케이는 여러분들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 우상향하는 거 해야 돼요. 꼭대기 있는 거 말고 우상향 하락 추세 돌려내고 상승 초입에 못 따라갔다면 눌림목 구간에 들어가라. 이렇게 상승하던 여기를 놓쳤다면 눌림목 구간에 들어가라. 20일인 건안 밀리고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이게 주식 투자의 대전제라니까요. 삼성전기 좋다고 뉴스 나오니까 여기 꼭대기 사들어 물린다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눌려줄 때까지 기다리라니까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죠? 자, 한국 조선해양 올라탔고 눌려주니까 들어가잖아. 여기서. 잘안 빠지잖아요. 왜? 왜?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이유가. 무슨 이유가? 이렇게 지지부진하던 주가, 이렇게 지지부진할 때는 안 좋아요. 중국에, 그죠? 견제를 받고 있고, 수주도 뭐, 시원찮았고, 안 좋았는데, 수주도 슬슬슬슬 되고, 돌아섭니다. 돌아서고, 시장 안 좋으니까 다시 밀렸어. 관심권에 있다가 다시 배제했어. 다시 돌아섭니다. 왜? 아람코와도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람코가 이제 석유 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겠다. 그죠? 사우디가 그러니까요. 국영 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IPO도 하고 거기서 탈피하는 2030, 그 정확한 이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대충 아시죠? 그쪽에 서로 제휴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선소 건설하는 부분도 있고요.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때는 턴 어라운드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점처럼 다시 잘안 밀려 내려갑니다. 여기 내려갔던 이유는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까졌죠? 밑으로 다시 쳐졌죠? 그러면 못 올라가고 밑으로 빠지는 게 정석입니다. 대번에 돌아 원위치 올라오죠? 위로 가겠습니다. 위로 가겠어. 구조조정 엄청나게 했거든요. 조선도. 그죠? 그래서 괜찮아 보인다. 이런 초입에 들어가야지 꼭대기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지. 디스코 들어왔네. 요 디스코? 디스코의 신뢰를 하나 들면서 신뢰합니다. 이거 말고 신뢰. 신뢰? 아 여기 미치겠다. 디스코가 아마 여기 인근인가 팔아먹었을 거야. 가지고 있는 거. 아유 쫄아서 팔아먹었습니다. 낼름? 하고 여기서 들어갔어요. 여기서. 엊그저께.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했는데 운 좋은 겁니다. 일단 올라갔는데 여기 이렇게 꼭대기 사면 안 돼요. 닥터킹 여기서 사라 그랬거든. 왜? 요거 조정 받는 거딱 돌려내고 여기 딱 초입 아닙니까? 그리고 십몇 프로 먹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번에 운 좋은 겁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딱 돌파하는 여기 지점. 눌림목 딱. 그죠? 길게 보면 눌림목이야. 길게 보면 뭐? 이렇게 돌려낸 여기를 길게 보면 상승하고 눌림목 줬지 않습니까? 피보나치 한번 적용해 볼까요? 적용도 안 해봤는데. 한 3, 8일 정도 조정 받았겠네. 뭐 두말하면 잔소리지. 그냥 눈으로 딱 봐도 그냥 나오잖아. 그죠? 여기부터 상승한 폭에 적당히 눌림목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박 날라가잖아. 사자마자 그냥 12%씩 올라가잖아. 13%씩. 피보나치 이거 꺼보지도 않았는데 딱 눈을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다 매치가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피보나치도 적절히 피보나치의 조정 때 상황으로 봤을 때 여기에 382 정도의 조정 받았고 이평선 다시 올라탔고 여기만 돌파하면 올라갈 것 같고 시장은 올라갈 것 같고 왜? 선물 자꾸 사니까 외국인이 그죠? 그러면
외국인 사 들어올 때 뭐 간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갈 거 뻔히 하니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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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브리바디 위로 날아간다. 예야. 아, 요거 노체가 좀 아쉽습니다. 됐어요. 그죠? 15% 가까이 먹었으면 됐지. 본전. 요 힘 없는 거 보이죠? 힘 없어요. 힘 없어요. 올라가면 쭉쭉쭉 가야 되는데 힘 없어요. 왜 힘 없다? 어저께 기관 애들이 좀 던졌어. 많이. 오늘 던지고 있어. 하이닉스 던졌는지 안 던지 볼까요? 하이닉스 대박 던졌지. 뭐 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어저께 3,500억, 3,300억 던지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집중대가 던졌을 겁니다. 오늘도 던지고 있어. 누가 던진다? 외국인은 사줄지 몰라도 기관은 아 몰라 차익 실현할래 하면서 차익 실현하고 있습니다. 15% 먹었으면 됐지 이러면서. 그죠? 그러니까 되게 강하게 가기 힘들어요. 제가 보기에 올 만큼 왔습니다. 올 만큼 왔어요. 예를 들면 기관도 같이 오늘 덩달아 같이 사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데 기관이 팔겠다고 딱 작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세게 가긴 힘들어 보입니다. 손목도 아프네. 자, 조선주, 한국, 조선해양. 여기 실었어요. 올라가면 또 먹는 겁니다. 하이닉스 15%, 삼성전자, 그죠? 10% 이상 먹어내고, 여기 들어가서 또 4%, 5% 먹어내면 먹고 먹고 또 먹고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호텔 신라, 좀 처지네. 좋아요 안 누른 분 계시면 좀 눌러주십시오. 어떻게 누르는지 모른다. 핸드폰을 보고 계시면요. 우측 중단에 실시간 채팅 꼽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 누르고 다시 중간에 있는 실시간 채팅 복귀하시면 됩니다. 실시. 그리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S자 표시 있죠. 달러 표시. 닥터K 방송 괜찮다 생각하시고 도움 많이 됐다 생각하시면 자발적 시청료 닥터K에게 후원 가능합니다. 슈퍼챗입니다.
자, 지금 현재 뭐 시장 양호한 상황이에요. 미국 선물도 조금 상승하고 있고요. 자, 외국인 선물이 1300개 이상 매수하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지수 약간 주춤해요. 코스닥은 그에 비하면 0.62% 상승. 외국인이 100억 매수세 유입되면서 기간은 185억 매도입니다만 강한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기간은 코스피 923억 팔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주춤주춤할 때 조금씩 챙겨나가는 건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고점 부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관이 자꾸 팔아요. 그죠? 다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죠? 출렁출렁 거리고 할때 토해내지 말고 잘 챙겨가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남북경협 다시 마이너스권. 야, 남북경협 하루 걸러 하루, 그죠? 냉탕 원탕입니다. 제약바이오 오늘 강세 보이네요. 야, 셀트리온 강합니다. 반도체 관련이 강합니다, 오늘. 휴대폰 부품도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고. 자, 5G는 제가 생각할 때올 연말까지는 별로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왜? 매도 기조예요, 매도 기조. 많이 올랐기 때문에 메이저들이 5G는 차익 실현 그냥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KMW도 추가 하락하고는 있지 않습니다만, 뭐 좀처럼 사줄 생각이 별로 없어요. 적당히 올해 마무리하겠다, 이겁니다. 그죠? RFHIC도 뭐 그만. 오이솔루션 돌아서려고 이제 폼 잡고 있는데 그렇구요. 관심은 있어요. 대덕전자, 삼지전자, 다산네트워크, 에스테크. 자, 다 5G는 올해는 별로다 그렇게 일단 예측됩니다. 파는 기조예요, 파는 기조. 셀트리온이 잘 가네. 아이닉스 쳐져요. 호텔신라도 너무 제가 차트를 짧게 놔서 뭐 엄청난 급등나가는 것이 보여도 뭐 그냥 무난해요. 그냥 가고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강하게 돌파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들고 가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죠? 턴 어라운드 초입이기 때문에 들고 가볼랍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저항권만 잘 돌파해내면 그죠? 들고 와볼 만하다.
JYP도 이다 받쳐놨잖아. 하나 딱 빼고 24,000 이상은 갈수 있어 보입니다. 기관 예금이 많이 들어와요. JYP는. 일본 상황 한번 볼게요. 일본 0.10 하락입니다. 환율은 160, 100, 1165원. 미국 선물 강보합. 야, 셀트리온 되게 강해요. 와우, 3%. 순환매거든, 이것도. 그죠? 자, 저항권에서 얼마나 조정 가볍게 받고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려 했는데, 초강세 보이고 있으니까, 양호. 19만 건까지, 갈수 있어 보여요, 일단은. 19만 갔다가 눌려주고 왔다 갔다 잘 책, 여기서 잘, 받쳐놓고 난 다음부터 관심 가질게요, 저는. 공식적으로는. 아직까지 저항권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좀 그래요.
자, 얼만큼 왔다 했습니다. 얼만큼 왔고요. 강세는 강세다. 그죠? 여기서 여기 폭만 봐도 눈에 대략 봐도 얼만큼 왔어. 얼만큼 왔습니다. 또 치고 간다? 모양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 좀 조정 받을 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 아까 반복합니다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적당히 챙기면서 가십시오. 신호탄 뭐다? 조정의 신호탄 뭐다? 야, 연말까지 강한 조정은 나올지 의문스럽습니다만 강한 조정은 잘안 나올 겁니다. 그러나 좀 숨고르기 양상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5일선 이탈하면 확실히 정리하셔야 돼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5일선 이탈하면 확실하게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좀 시간 좀 보내고 적당하니 조정받는 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매수합니다. 한번 뭐 사고팔고 끝 아닙니다. 한국조선해양 오늘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네요. 최근에 기관 외국인 매수세 제법 동반되고 있어요. No problem. 호텔신라 여기 마지막 2평선 241 여기만 돌파하면 위로 열립니다. 쭉갈수 있어요. 들어갑니다. 외국계 매수 들어와요. 기관에 쌍끌이 계속 들어오는 거 보이십니까? 좌측하단 보이십니까? No problem. 비중 확대 의견입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네이버 한 번, 두 번, 세번 이런 식으로 사면 No problem. 그죠? 카카오 마찬가지. JYP 들어갑니다. 플러스 나고 있는데 더 들어갑니다. 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온 거 보이십니까? 닥터K 무슨 기법? 숟가락 기법. 기관 외국인 형들 들어오는 데다 살짝 숟가락 하나 꼽습니다. 여기에다가 들어가야지 엉뚱한 데 들어가면 안 돼요. 기관 외국인 관심도 없는데 들어가가지고 수익 내기 힘듭니다. 어쩌다 한 번입니다. 어쩌다 한 번. 그죠? 셀트리온. 외국계 매도는 나오고 있으나 기관이 꾸준히 받아줍니다. LG이노텍 외국계 오늘 들어오고 있어요. 야, 눌림목 구간에서 재반등 나올까? 이제 고 테스트하는 상황이네요. 자, 조금 길게 보면 모르겠으나 짧게 보면 조금 오름폭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너무 강하게 따라 들어가라고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조금 조정 받을 때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이렇게 턴 어라운드 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영역 중에 안 좋은 PCB 쪽인지 뭔지 정확하지 않아요. 전자사업 부분 중에 안 좋은 거 봤는데 잊어버렸습니다. 그죠? 그쪽을 정리하고, 안 좋은 쪽 정리하고, 그죠? 휴대폰 관련되어 있는 이쪽으로 애플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쪽에 좀더 치중한다. 이런 뉴스 봤어요. 그죠? 닥터케인 원래 뉴스를 설렁설렁 봅니다. 야, 성의 없는 거 아니냐? 아니거든요. 뭐에 집중한다? 여기 추세와 기관 외국인들 수급과 여기 흐름에서 오를지 내릴지에 대해서 초집중한다고요. 그죠? 암만 좋은 뉴스 나와봐요. 실적 좋다 나오는데도 밑으로 박살나는 거한 번, 두번 봤습니까, 여러분들? 별로 안 믿어요, 그래서. 여기 수급과 기관 외국인 사들은 수급과 추세. 이 추세의 흐름만 집중합니다. 그건 제 의견이에요. 나머지 여러분들 재무제표하고 여러 가지 뉴스들하고 여러분들은 다 참고하십시오. 저는 조금 뺄게. 그냥 보고 흘려 지나갑니다. 자. 좀 전에 어떤 분이 유료 가입 문의도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투자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죠? 공부를 좀 하고, 그죠? 실력을 좀 키워나갈 때 투자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닥터K가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거든요. 실시간 방송들 여러분들 다 올려놨으니까 검증해 보시고, 그 다음 주식 기초 강의라든지 그런 부분들 체계적으로 여러분들 알려드릴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같이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야, 말로만 누가 못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말로만 하지 않는다. 닥터K는 실전이 겸비되어 있는 전문가다. 한달 정도의 수익률
18,861달러 수익. 그죠? 뭐 승률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뭐 14승 한 3패 되나 이 정도 13승 3패 되나 이랬는데요. 패 승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전에서도 할 수 있다. 실전이 겸비됐다. 크루도일 야간에 하는 선물 거래가 야간에는 저 이거 하거든요. 그죠? 주식은 한 주도 없어요. 여러분들께 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죠? 실전도 겸비돼 있다. 여러분들 아, 충분히 도움드릴 수 있다. 저 확신이 있으니까요.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죠. 자 밑에 방송 안내 밑에 보시면 다음 카페 링크 있습니다. 그거 누르시면요 안에 다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자 회비 궁금하시죠? 회비 50만원입니다 월. 영어학원 회비 얼마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어떻게 보면 전재산 걸고 하는 주식 투자 아닙니까? 아닌 분도 있지만 전재산 넘어선 분도 있죠. 대출 내고 하는 분들 배워야 된다 전 생각합니다. 자 뭐 얼마에서 얼마에 팔아 손절 얼마 목표가 얼마 끝 그게 끝 아니에요. 장중 내내 케어 서비스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좀처럼 매수세 찾아 들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 들어왔습니다. 여기 밴드에도 거의 뭐 한 6거래일 중에 2조 6박하는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그에 비하면 기간은 차익 실현 물량 들어온 것 같습니다. 뭐 그것도 그럴 것이 단기간 삼성전자 하이닉스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뭐 2주도 안 돼서 15% 16%씩 오르면 돈이 우리처럼 몇 억이 아닙니다. 그죠? 몇백억 이렇게 투자되어 있는 상황이면 차익 실현 나오는 것도 이상할 바가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보면 외국인 매수해주는 반면에 기간이 차익 실현 물량 970억 정도 나오고 있으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그래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차익 실현 물량 상당히 출회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적절히 차익 실현 해나가면서 가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에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 이슈가 좀 있고요. 우리나라는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 아직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연말 랠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특별한 악재 없으면 적절히 마무리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체감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이라면 크게 체감은 좋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나중에 10시 반에 개장되는 중국 시장 잘 체크해 보시고요. 미국 선물도 중간중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나올 때 건너뛰지 말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천방송 주식 시장처럼 탈출 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는 시간 가지시죠. 전 닥터K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